먹지? 밥 먹자. 아이고 오늘따라 반찬이 다 이렇게 호박 무침입니까? 저기 호박띠. 질문 있습니다. 받아 죽겠다. 왜 저한테는 엄마가 없답니까? 아버지, 저한테 왜 엄마가 없습니까? 너도 이제 다 컸구나. 네가 아주 어렸을 적 아픈 적이 있었지. 그랬던 밖에는 눈보라가 휘날리고, 휘날리고. 네 엄마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다가 모시고 오다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다가 모시고 오다가 아직까지 모신단다. 행복하단다. 밥 먹자. 김치 드시죠. 물 좀 줘봐. 제 물인데요. 네 물이구나. 그 의사 생각만 하면 생각만 하면 그 의사 생각만 하면 생각만 하면 배가 고프다. 밥 먹자. 김치 드시죠. 물 좀 줘봐라. 제 물인데요. 네 물이구나.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재미없다, 재미없다. 자꾸 하면 재미없다. 너 지금 뭐 하는 거니? 왼쪽 콧구멍이 간지러운데 손이 안 닿네. 왼손 뒀다 뭐 할래? 이용해봐라. 닦으면 괜찮는데 닦지를 않습니다. 왼손을 그렇게 사용하면 되니? 이렇게 해서 왼쪽 코 밀어라. MB야, MB야.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이빨에 뭐가 낀다. 제가 빼드릴게요. 아버지. 왜 그러냐? 고민이 있습니다. 뭔데? 자꾸 목젖이 나오고 목소리가 변합니다. 그건 남자가 됐다는 거다. 그건 변성기다. 아, 변성기. 근데 목젖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변하면 그건 뭡니까? 그건 안성기다. 근데 제 친구 중에 목젖도 크고 목소리도 큰 애가 있는데 그럼 걔는 뭡니까? 그건 확성기야. 아버님 질문 있습니다. 슬플 땐 눈물이 나오죠. 기쁠 땐 웃음이 나옵니다. 그러면 슬프다가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? 슬프다가 기쁘면 엉덩이에 털난다. 아버지!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뭐냐? 드디어 저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. 그건 안 된다!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여자친구냐? 네가 여자친구 사귈 나이는 됐지만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게 부럽다. 이놈 애비야! 아무리 애가 잘못해도 그렇지 이 애비가 돈은 시퍼렇게 있는데 애를 혼내는 게 참 멋있네. 아버지!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. 뭐냐? 사람들은 왜 이혼을 합니까? 그건 말이다. 두 사람이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. 그렇다면 아버지 우리 이혼합시다. 그건 안 된다. 아니 왜요? 우린 결혼도 안 했잖니. 그럼 결혼부터 합시다. 그건 안 된다. 아니 왜요? 네 애비 내 거다. 사랑합니다. 부끄럽죠. 너 지금 뭐 하는 거냐? 제 친구 중에요. 혀가 코에 닿는 애가 있는데 저는 왜 안 닿을까요? 이 바보 같은 녀석, 그건 요령이 없어서 그런다. 이 혀가 코에만 닿으면 되는 거 아니냐? 예. 혀는 이렇게 내밀고. 응, 내밀고.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뭐냐? 드디어 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. 축하한다, 축하한다. 이쁘냐? 못생겼습니다. 아니 근데 왜 사귀냐? 돈이 많습니다. 이 녀석아! 사람 사귀는데 사랑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냐? 사내 자식이 지사하게 여자 돈이나 노리고 그렇게 돈 많은 여자 봐주면 네가 정말 부럽다. 야 이놈 애비야!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애비가 보는 앞에서 돈 많은 여자를 사귀는 게 부럽다고 하는 네가 참 멋있네. 아버지! 왜 그랬냐?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. 뭐냐? 농구할 때 신는 신발이 뭡니까? 농구하지. 그럼 축구할 때 신는 신발은요? 축구하지. 그럼 초상집에 갈 때 신는 신발은요? 초상화다. 그럼 제가 신는 신발은요? 김미화다.
신발인데? 네, 가수들이 신는 신발은 뭐지? 엉덩아요. 응? 아니다. 하춘하지. 너 지금 뭐하냐? 안경 닦는데요. 죄송합니다, 아버님. 이 바보야! 안경 그렇게 닦으면 되냐? 바깥쪽도 닦아. 이런 바보 같은 놈들! 저 봐라! 이거는 한 번에 닦아야지. 아버님! 뭐냐? 슬픈 일이 있습니다. 무슨 일인데 그러냐? 제가 짝사랑하는 영희가 제 친구 발푼이랑 키스하는 걸 봤습니다. 많이 슬펐겠구나. 예. 아버님. 대희라, 대희라 슬퍼하지 마라.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다. 아버님. 진지하다.